마감 전략 함께 전문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언을 들어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 뭐 이번 주는 그야말로 빅 위크입니다. 확인해봐야 될 것들도 많고 어떻게 오늘 월요일 시장을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할지 전략 좀 알려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지표, 그다음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오히려 CPI 지표나 FOMC 회의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각들도 좀 놓여 있는데,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PPI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온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가 빠르게 좀 회복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들도 한편으로 좀 나타나주는 듯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푸틴이 핵 발언이 좀 이어지면 핵무기 발언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도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 시장이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265억, 그다음에 코스닥은 189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하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확인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을 컨트롤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업종별 흐름들의 좀 종목 개별 종목들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인도에 대한 5G 장비 수주의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. 거기서 특히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그리고 코로나 정책에 대한 전환이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, 그다음에 한할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디어 콘텐츠주들과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유효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5G,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주들,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업종별 순환매를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결국에는 또 FOMC 회의 이번 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업종별 순환매 전략으로 저희가 잘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,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. 네.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, 그쵸?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회사입니다.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을 때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가 좀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보여지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디어랩 사업 쪽으로도 확장을 좀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3분기 실적에서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넷플릭스와도 특히나 독점 광고 판매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내년 실적 역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특히나 최근 외국인들이 12월 달 들면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가져가 보시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전략들로 좀 가져가 보시면 나스미디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스미디어의 흐름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